자, 정규리그 5번의 만남, 그리고 앞선 파이널 1차전까지 모두 2세트를 승리한 팀이 그 경기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네, 그런 확률도 이렇게 높은 확률이 절대 아닌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세트에 어느 팀이 웃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강지은 선수부터 나서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복식에서는 3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에는 뭐 강지은 히다오리의 선수가 마지막 5라운드를 빼놓고선 다 이겼단 말이에요. 예. 아, 가는 길에 또 파란 공이 슬쩍 걸렸어요. 참 이건 어렵습니다. 예, 성공률이 높지 않은 158 초구 배치인데요. 일목적구 두께가 아주 힘차게 정확한 두께를 맞지 않으면 저 충돌도 자주 나고. 네. 첫 공, 김광수 선수의 첫 공은 파란 공 오른쪽 끝을 노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 끝을 아주 스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두께가 아예 맞질 않았습니다. 자, 아주 얇게 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예 네. 맞지 않습니다. 히다오리에 선수는 복식에만 포스트 시즌 10번 나서서 5승 5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 공 왼쪽 길을 지금 피해선 안될것 같아요. 쓰리 쿠션으로 정확히 노리면서 다음 공까지 흐름을 탈수 있는 네, 그런 기회거든요. 네,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아,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이 두께에 지금 자신감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이어서 사카이 아야코 선수 복식에서 11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승률이 엄청납니다. 네. 지금 뭐, 준 플레이오프부터 해서 네. 2사세트를 거의 뭐 이기고 있어요, 지금. 13번 나와서 11번 이기는 게 혼자 잘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네. 자, 네 선수 모두 한 번씩 공격했습니다만 모두 공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제 노란 공의 움직임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두께를 편하게 놨으면 노란 공이 내 길을 막던 목적구, 제2 목적구를 때려버리든 그러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지혜를 모아봤는데. 강진 선수 뒤돌리기. 아, 이번에도 충돌이 아하. 나네요. 뒤돌리기가 두번 연속 충돌이 나버리는 게 강진 선수인데. 최근 강진 선수의 퀵코치 아주 좋거든요. 예. 네, 너무 큰 실망 말고 다음 샷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일목적구를 달고 온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두께를 더 두껍게 쳐서 일목적구가 내공 가는 길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그런 그 힘의 배합을 했어야 됩니다. 김가영 선수가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정규리그 5라운드에서 MVP를 수상하면서 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팀이 파이널까지 왔습니다. 네. 참 이런 배치 까다롭습니다. 아, 3뱅크 노리는데 지금 참 쉽지 않은 두께예요. 아, 워낙 좀칠게 없어서 오늘 또 응원을 나왔습니다. 김경희 선수의 부모님이에요. 예.
포쿠션 좋아 보이죠 지금? 긴 공을 좀 두껍게 쳐야 됩니다. 아, 얇게 쳤군요. 얇으면 지금 목적구 길이의 충돌은 바로 빼낼 수 있지만, 네. 내공과 다시 만나는 그걸 지금 깜빡 해버렸습니다. 비껴치기 시도했던 히다오리에 이번에도 충돌이 발생합니다. 2세트가 이 자칫하면 만 20이닝까지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파란 공의 오른쪽으로. 하하, 오늘은 아하. 뭐, 오! 이렇게 첫 득점이 나오나요? 두 팀이 현재까지는 좀 충돌에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네. 네 선수가 두 차례씩 공격을 했고 모두 공타입니다. 긴장도 긴장이지만 그네 선수의 그 기운이 그대로 지금 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이 느플 또 누가 먼저 헤쳐 나오느냐. 이 4세트에 또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김진아 선수 지금 잡혔는데 내가 나갔으면 더 잘할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선수가 지금 좀 헤매고 있죠. 이번에도 공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이 또 이렇게 딱뭐 이게 길 당구가 딱 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 뭐가 하나 딱 길이 있어도 하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득점할 수 없는 그런 배치들. 네, 지금도 약간 더 얇게 맞아야지 그걸 약간 더 길게 늘릴 수가 있죠. 야, 공을 아예 못 맞춘 공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나오자마자. 이번엔 조준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려고 했던 거예요. 아, 네, 또 V자로 빠져나오네요. 스피드가 있으면 조금 더 투쿠션 더 맞고 맞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두께가 좀 두껍게 맞은 거고요. 예. 더 얇게 맞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5이닝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두 팀의 2세트입니다. 길게 진행되죠, 지금도? 아, 참, 첫 점수 뽑기가 쉽지 않네요. 히다오리의 선수가 지금 왼쪽 회전을 좀 많이 좀 뺐어요. 조금 더 줘도 되는데 원쿠션 맞고 파란 공에 바로 가는 걸좀 의식해서 그런지 일단은 공을 사카야마코 선수가 지금 좋은 공 받았습니다. 네. 드디어. 근데 노란 공이 이제 단쿠션에 먼저 맞아야 되는 거죠? 아, 장쿠션에 먼저 맞으면 여러모로 좀 복잡해지는데. 아하, 네. 뒤돌리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장쿠션에 맞는 순간 그림 자체가 이제 복잡해지죠. 노란 공이 계속 내 주위를 여기서 한번 교차됐지만 이제 두 번째는 피해내질 못했습니다. 이런 경기도 이건 보기 드문 경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잘 치는 선수들이 지금 몇 이닝을 소화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아, 지금도 난구예요. SK 렌터카가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강지은 선수의 공격 기회고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어드바이스가 들어가는데 투뱅크를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가볍게 끊어서 쳐라. 근데 장단을 맞고 파란 공 오른쪽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회전을 약간 주고 치는 것이 이제 두께를 조절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자연과 그대로 나오게 되면 흰공 오른쪽으로 길게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끊어주는 느낌. 아, 좀 지금 두껍게 맞을 것 같은데. 뱅크샷? 네, 지금 뭐 반대쪽 면이 맞았잖아요, 예. 지금. 일단 강동구 선수는 뭐 확실하게 이게 제일 좋은 길이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강진 선수는 이런 해법을 지금 머릿속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강동구 선수가 공 바라보다가 강진 선수를 툭 쳤어요. 저기서도 충돌이 한 차례 네,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동궁 선수가 본 길을 강지현 선수가 100%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에 없다 보니까 그거를 수행을 하는데 조금 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김가영 선수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알까요? 지금 우린 2세트 이긴 팀이 항상 그 경기를 승리했다. 그래서 이또 긴장감이 더 고조된다든가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길게 포쿠션이냐 파이브냐죠. 네, 포쿠션으로 났어요. 잘 났습니다, 지금. 이다오리에 네. 들어갔습니다. 2세트 첫 번째 득점 8이닝에 나옵니다. 이다오리에 득점 1대0. 네, 단공도 지금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자연각으로는 좀 힘들어도 조금 더 스트로크 속도를 좀 높이고. 아, 지금 자연길을 선택했네요. 파란 공 오른쪽이 얇게죠? 돌리기만 하면 일단 될 텐데. 아, 흰공 오른쪽이 그렇게 부담되는 각도는 아니었는데. 예. 일단은 천천히 쳐도 되는 길을 고르긴 했지만, 조절 자체는 좀 예민하게 소화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1대 0. 이어서 하나 카드 사카이 아야코입니다. 아, 멋진 길 골랐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득점 성공. 선택 자체가 좀 예, 일단은 좀 파이팅 있게 잘했어요. 네. 다음 공까지 그러면서 지금 열렸습니다. 단장단 너무 좋은 일이죠. 아, 이 회전은 뭐예요? 어, 이건 지금 예, 실수라고 봐야죠. 지금 이런 되돌리기는 지금 내가 준 왼쪽에 만약에 저렇게 뭐한 투팁 정도를 줬다. 그공 맞으면서 한번 풀리고 또 단쿠션 맞으면서 한번 더 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회전 설계를 할때 그냥 뱅크샷처럼 설계를 하면 안 돼요. 뱅크샷보다 회전을 더 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원뱅크로 가는 네, 강지은 선수인데요. 역회전 넣어치기죠? 아, 이게 또 얇게 맞으면서 네, 돌아 나옵니다. 네, 너무 얇게 맞았죠? 공 쿠션 맞고 공 맞고 단 쿠션으로 가야 되는데 단 쿠션이 되면서 장 쿠션에 맞으면서 마치
옆돌리기 앵글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출발 지점이 어려운 곳에서 쓰리뱅크를 시도해야죠. 네, 김가영 선수도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아직 득점이 없는 김가영 선수. 쓰리뱅크 아, 잘 들어갔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2점을 추가하는 김가영. 하나카드의 그 정규리그 2세트 전적은 18승 22패. 네, 뭐 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SK 렌터카는 23승 17패를 했거든요, 정규리그에서. 2세트는 확실히 승률이 SK 렌터카도 높기는 한데. 어, 김강 선수 잘 쳤습니다. 지금 옆돌리기는 김강 선수의 뭐 센스를 지금 풀어낸 공이죠.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 그런 악조건이었는데 좋은 감각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카드가 정규리그에서 2세트 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는 김가영 사카이 조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김진아 사카이 선수가 3승 10패를 기록했어요. 예. 아, 너무 빠르게 꺾었습니다. 이번 뒤돌리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4대1. 잠잠하다가도 히다오리에서도 한번 또 터지면 바로 또 하이런이 나오는 그런 선수죠. 그렇죠. 좀 신경 써서 가볍게 이렇게 끊어놨는데도 생각보다 분리가 좀 크게 일어났죠. 아, 이번엔 회전 아끼면 안 돼요, 이번에는. 비껴치기 완전히, 예. 대회전 들어갔습니다. 조금 이제 득점감이 좀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이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게 포쿠션과 쓰리 쿠션 그 설정하기가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 포쿠션으로 놓다가 오히려 실수가 많이 나오는 공인데 쓰리 쿠션으로 바로 노리는 건 좋았다. 하지만 또이 역시 강약의 이 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좀 과했죠. 3냐 5냐를 이제 설계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뭐 굳이 5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바로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목적구가 좋은 자리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카이 아야코 선수의 득점으로 점수 5대2. 아, 좋은 자리 최적의 위치까지는 못 갔고 지금 빠른 스트로크로 지금 노란 공 왼쪽으로 꺾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결대로 노란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길 갈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사카이 아야코 선수는 준비하는 거로 봐서는 왼쪽으로 꺾으려는 준비죠, 지금. 코너에서 쏙 돌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것도 조심했어야 네.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은 지금 왜 이게 이렇게 무리해서 꺾었냐? 이목적구가 타겟이 크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 타겟 안에 함정이 있는 그런 공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공을 앞돌리기를 그냥 길게 결대로 쳐줬으면 득점이 되면 또 흐름도 탈수 있었고, 네, 지금은 설마 이 함정으로 빠지겠어라는 심정으로 선택한 길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뭐 당구대위의 공들은 사람 속마음을 몰라주죠.
길게 치긴데요. 흰공 왼쪽을 쳐서. 일단 돌긴 돌았어요. 조금만 왼쪽에 회전을 줬더라면. 예, 강지은 선수는 여전히 득점이 없습니다. 지금 공 워낙 어려운 공이었고요. 어려운 공 지금 공안 주고 들어온 건 잘한 거예요. 지금 최적 두께에서 왼쪽 회전이 약간은 들어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단쿠션 먼저 맞아도 되고 장쿠션 먼저 맞아도 되는 타깃이 큰 공이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 카드의 벤치 타임아웃이 불렸습니다. 5대2 석점을 앞서고 있는 하나 카드고요. 김가영 선수의 공격 기회입니다. 벤치 타임아웃 시간도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참 쓰리뱅크 설계하기 어려운 공입니다. 원, 예. 투, 쓰리 이후에 노란 공 좌측면을 맞아야 되는데 내 공의 출발 위치에서 그 노란 공 좌측면을 정확히 맞추는 것 매우 까다로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예 길게 보는 것도 있어요. 파란 공 우측면을 노리는 방법도 있죠. 길게 노렸네요. 아.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이제 하나의 결론은 나오는 거죠. 길게는 없다. 즉 가장 회전을 많이 주고 가장 깊은 코너를 노렸거든요. 예. 가장 길게 뽑아냈음에도 여기서 두번 맞는 길이라는 건이 길은 없다란 얘기죠. 네. 결국에는 노란 공 쪽을 봤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김정호 선수가 좀 있다라고 해준 것 같은데. 두께 두껍죠? 근데 두께는 좀 두껍게 맞은 건데, 회전이 지금 뺄 필요가 없었는데 회전이 다안 들어간 그런 길로 지금 돌아 나왔단 말이에요. 단쿠션, 장쿠션, 단쿠션. 이거 돌아도 지금은 조합을 못 맞췄죠. 지금 이 두께에 맞는 당점을 임팩트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당점을 지금 못 찾아낸 거죠. 사카이 아야코 선수도 비켜치기 득점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왼손과 일목적과 큐볼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단 말이에요. 손이 그렇게 되면 그럼 당점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점의 정확도를 이제 꾀하려면 브릿지가 큐볼에 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강진 선수 뒤돌리기 대회전입니다. 잘 쳤습니다. 네, 어렵게 자신의 첫 득점 기록합니다. 점수 5대 3.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는 내내 지금 SK가 경기를 이겼고 5라운드에서 하나카드가 4대3으로 신승을 했는데 그때 하나카드가 폭발했어요. 그때 그렇죠. 팀 평균 득점이 1.7대를 기록했거든요. 예. 잘 뽑아냈죠.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이것보다 길게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진 선수는 뽑아낼 수 있는 길이를 다 뽑아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코너 바짝 돌죠.
또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쿠션의 탄력까지 받게 되면서 가장 긴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걸어치기. 5대4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전 기회. 포쿠션 길이죠? 아하,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바로 이 코앞에 있는 공인데도 이게 두께가 네. 잘안 맞는 게이 뱅크샷이죠. 일목적구에 두껍게 맞으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김가영 선수입니다. 다시 두껍게 단장단을 갈수 있느냐, 아니면 옆돌리기를 갔는데, 맞으면 클것 같은데 이게 좀 두껍게 맞았죠. 근데 이런 거 한번 노려볼 만한 게더 얇게 맞춰서 득점이 되면요. 이런 공이 이제 그대로 흐름을 탈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가 될 수도 있는 공이에요. 예. 5대4에서 히다오리에. 네. 앞돌리기 대회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네. 히다오리에 득점 성공. 공이 지금 정확하게 득점하러 가는데도 지금 몸이 막 쓰이죠. 그만큼 지금 한 샷 한 샷이 간절해 보입니다. 네. 이제는 5대5 동점. 아니, 비껴치기로 있는데 비껴치기를 조금만 더 두껍게 치면 투쿠션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배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두꺼웠을 때흰 공이 내기를 또 한번 살짝 건드릴 수도 있다. 네. 네, 지금 흰 공에 좀 이물질이 묻어 있다. 네. 이걸 좀 닦아달라 요청을 했죠. 참 예민하죠. 지금 겨냥을 하다가 이물질을 살짝 봤어요. 네, 이제 샷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네, 그때는 샷에 좋은 영향을 주질 그렇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네, 시간도 좀벌 겸. 근데 이 공에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닦아달라고 할수 있는데 세트당 한 번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네, 히다오리에 선수의 좀 신경에 거슬렸던 이물질이 제거가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타임아웃까지 요청하는 히다오리에 선수입니다. 5대5 동점까지 만들어 놓은 SK 렌터카 다이렉트. 아, 지금 두껍게 지금 흰공 왼쪽 칠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서 정확한 당점이 지금 들어가야 돼요. 참, 네. 네. 보기보다 많이 어려운 공. 네, 바로 지금 같은 공이죠. 네, 그래도. 네. 이게 조금만 많이 주면 또 투쿠션으로 맞던가 뒤로 쏙 빠져나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예민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예민함이 있는 배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5 동점에서 사카이 아야코 선수입니다. 네, 만만치 않은 난이도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좁은 각, 이 짧은 숏앵글에서 지금 정교한 그 당점과 두께 조합을 맞춰야 되는 경우를 일본의 두 선수가 한 차례씩 지금 네, 못 풀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께에 맞는 당점이 아닌 거죠. 예.
또 반대로 말하면 이 당점에 맞는 두께가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일체화가 돼야지만 득점이 되는 그런 전형적인 배치입니다. 강지은 선수의 공격입니다. 다 강지훈 선수 공또 어렵네요. 회전이 살아있을까요? 네. 오늘 강지은 선수는 대체로 좀 어려운 배치를 계속 만나고 네, 지금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득점 확률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당구라는 게 깜빡 속기 쉬운 게 뭐냐면 공을 잘 오는 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날은 뭐 신나게 이제 점수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당구를 좀더 급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핸디 조정을 합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당구가 이제 안 쓰기 시작해요. 그만큼 이 방대한 세계라는 거죠. 이 당구의 그 길도. 네, 투뱅크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죠. 자, 이제 16이닝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점수는 5대5 동점. 네, 3뱅크 선택했습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네, 어려운 그 상황. 공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웠는데, 예. 네, 이겨냈습니다, 일단. 뭔가 두팀 모두 안 풀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다우리의 선수 쓰리뱅크. 네, 이 세트에서는 뭐한 번씩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한 번에 두 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역전에 성공합니다. 7대5. 강동구 선수 앉아서 지금 네, 편히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다우리의 아, 연속 득점. 잠잠하더니 또 나올 때 되니까 나오네요. 점수 8대5. 세트 포인트에 도착하는 SK 렌터카입니다. 네, 마무리까지 지금 갈수 있는 배치인데요. 네. 정규리그 5번 그리고 파이널 한 번의 맞대결에서 2세트 승리한 팀이 모두 승리를 거뒀던 두 팀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아,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 왼쪽으로 그냥 네. 스핀을 좀 살리는 게 좋고. 아, 이다우리의 옆돌리기입니다. 조금 밀린 느낌인데 회전이. 어우, 들어갔네. 들어갔습니다. 세트 종료. 네. 5대2, 10이닝까지 5대2로 지고 있었는데 예. 13이닝부터 그래도 강진 선수가 두 점을 만들어줬고 히다오리 선수가 그 다음 이닝에 또한점 해줬고. 네. 자, 두팀 모두 첫 득점이 8이닝 돼서야 나왔을 정도로 뭔가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마지막에 또그 흐름을 뚫어내는 팀은 SK 렌터카였습니다. 아, 참 힘든 경기. 힘든 세트. 이겨냈습니다, 또두 예, 선수가. 2대5로 뒤지고 있다가 9대5로 역전하면서 SK 렌터카가 두 걸음을 앞서 나갑니다.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